자, 제8장 조건의 길라잡입니다. 자, 이건 뭡니까? 오늘 조건의 길라잡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아비다마트 상가에는 조건의 길라잡이라는 것으로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기, 연기의 가르침.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상호 의존 관계의 가르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저 전쟁판 초반에서는 상호 의존으로 옮겼거든요. 상호 의존하니까 우리 조건이라는 것은 무슨 관계 의사죠, 그죠? 그렇죠? 그냥 상호 의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24가지라는 말입니까? 상호 의존하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니까 24가지로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 빼면 숫자가, 글자가 자꾸 늘어났잖아요. 상호 의존도 능자되어 있잖아요. 관계를 넣으면 6자가 되어버립니다. 원어는 바타나 하나거든요. 바타나. 요 세 가지, 세 단데, 그죠? 우리는 뭡니까? 네 자리에서 6자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관계라는 말을 안 넣으면은, 이거는 좀 우리가 보면 볼수록, 이거는 그죠? 그죠? 바타나라는 그죠? 24가지 조건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 관계, 됐죠, 그죠? 요거를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상호 의존 관계라고 옮겼듯이, 그죠? 이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뭡니까? 1장부터 6장부터 살펴본 것이 82법이죠. 그죠? 이게 82법은 아무 상관없이 서로 뭡니까? 아무런 관련도 없이 지문대로 존재하는 겁니까? 이거는 불교가 아니죠, 그죠? 그렇죠? 이 82법이 있다고, 고유승지를 가진 것이 82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서로 뭡니까? 깊은 의존관계에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죠? 아, 그게 불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82법이 가지는 상호의존관계를 자세하게 2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24가지입니까?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24가지로 만들어서 상호의존관계를, 82법의 상호의존관계를 2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4가지입니다. 됐죠? 아이씨, 그런 이야기가 어디, 그런 게 어디, 가장 정확한 정답입니다. 됐죠, 그죠? 근데 우리는 또 살짝 뭡니까? 의미부를 해보자면은 뭡니까? 이제 상호의존관계 중에서 있잖아요.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제 경에서 보면 그죠? 경의 관심은 뭡니까? 불교의 목적.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실현하는 것. 이런 거죠, 그죠? 이고 등락이죠. 됐죠, 그죠? 그러면 그죠? 이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좀 깊이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괴로움으로부터 어떤 관계 속에서 벗어나는가? 이것도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경에서는 이, 그죠? 괴로움의,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이렇게 정리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아주 논리적이고 심도 깊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12연기의 가르침입니다. 됐죠? 그래서 경에서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설하시는 겁니다. 물론 아비다마에서도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경장에서는 24가지 조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 경의 관심은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불교의 목적인 열반의 실현, 여기에 초점 맞춘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24가지 조건은 뭡니까? 열반의 실현이 관심이 아닙니다. 제법은 어떤 상호의 관계가 있는가, 이걸 밝히는 겁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12연기로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경에 나타나는 뭐냐, 제법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제법의 관계를 괴로움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고, 여기에 맞춰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아비다마에서는 뭡니까? 이걸 더 확장하죠? 그죠? 괴로움의 발생구조, 소멸구조 관계없이, 그죠? 82가지 법이 상호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거를 다 해서 뭡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24가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12하고 24는 서로 뭐 좀 더 12 곱하기 2하면 24 되고죠?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23가지 상호의존 관계를 안 하고 24가지 상호의존 관계라고 정리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 전적으로 저희 개인 생각입니다.
그럼 23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예. 같은 것이 두 가지가 이름을 다르게 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확 줄이면 있잖아요. 더, 저는 아마 20가지, 21가지 정도로도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24가지로 한 것은 12 연기에, 그죠? 해서 24가지로 하시는,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주석서에 나온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제법의 상호의존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괴로움의 발생구조. 다른 하나는 뭡니까? 말 그대로 제법의 상호의존 관계. 자, 그래서 괴로움의 발생구조는 12가지로 정리하셨고요. 제법의 상호의존 관계는 전부 24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이 길라자면은 우리가 고유승계를 가진 법으로 82법으로 규명한 이것이 서로 어떤 상호의존 관계에서 존재하는가, 그걸 밝히는 것이다.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169쪽, 제 해설 부분부터 해서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까지 우리는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는 정신, 즉, 마음과 만물수와 물질에 대한 아비담마의 심도 있는 해석을 살펴봤다. 그리고 제 1장을 시작하면서 역자들은 이런 물심의 모든 현상은 서로 깊은 관계 속에서 매찰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거듭하며 천류해가는 과정으로 변했다. 이제 제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물심의 현상들이 어떤 조건 속에서 생멸을 거듭하며 천류해가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이런 조건을 아비람에서는 빠짜야 준 것을 연으로 옮겼고요. 우리는 조건으로 옮깁니다. 빠짜야 즉 조건이라 부르며 마음, 만무수, 물질의 복잡다단한 관계가 24가지 빠짜야로 모두 설명이 된다. 이 24가지 조건은 상자부 아비람마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에 속한다. 네, 이렇게 했으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먼저 빠짜야는 빨리 살펴보자. 그 밑에 그죠? 청경도론을 인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죠, 우리 빠짜야라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70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170쪽입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뒷부분입니다. 어떤 법이 어떤 법을 거부하지 않고 머물거나 일어나면 이 두 번째 법은 그 첫 번째 법의 조건이라고 말한다. 자, 특징에 따라 설명하면 빠짜야 즉 조건은 도와준다는 특징을 가진다. 어떤 법이 다른 법이 머물거나 일어나는 데 도움을 주면 이것이 그것의 조건이다. 그래서 조건, 원인 등등 뜻으로는 하나지만 글자만 다를 뿐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법이 어떤 법을 그죠? 거부하지 않고 머물거나 일어나면 이 두 번째 법은 그 첫 번째 법의 조건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70쪽 딱 중간 쪽 부분입니다. 자, 조건을 이해하는 데는 제일 먼저 조건 짓는 법, 그럼 조건 따라 생긴 법, 조건 짓는 힘의 세 가지 개념을 정해야 됩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 조건이란 말은 벌써 조건 지어졌다는 말은 벌써 A와 B가 있죠, 그죠? 우리 뭐 갑을 그릇하처럼, 그죠? 그렇죠? 이 세상에는 전부 뭡니까? 갑을의 관계, 그럼 갑을이라면 누구에 놓고 납정 그런 의미가 들어서 곤란합니다, 그죠? 되죠?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이거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물론 그 힘에 따라서, 그죠? 뭐 갑을 관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따지자면은, 그죠? 조건을 따지자면 벌써 뭡니까? A와 B가 들어가죠? 개수 쓸 때도 갑을 들어가죠? 개수를 안 써봐서 안 써가지고, 그걸 들어간다 하죠, 그죠? 뭐 갑은 뭐, 여기서 갑은 뭐, 뭐 갑은 뭐라 정의한다, 뭐 을은 뭐라 정의한다 이라고 그죠? 갑은 뭐 을에게 저쩌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 을 하면 벌써 뭡니까? 조건이 확 들어가죠? 그죠? 그런 관계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A를 조건 짓는 법, B는 그 조건 따라 생긴 법, 그 다음 뭡니까? A와 B 상에 개재하는 어떤 힘이 있겠죠? 그죠? 그거를 힘이라고 하죠. 조건에 뭡니까? 개재되는 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뭡니까? 조건 짓는 힘이라 했죠, 그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어쨌든 지금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까? 이거는 개념적인 것에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아비담마의 관점은 뭡니까? 전부 고유 생계를 가진 법에만 적용시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불교 역사가 발전하면은 관심이 뭡니까? 저거를 그죠? 예? 중생 없는 불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맞죠? 맞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괴로움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중생이 없는 불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건 소승도 안 된다. 맞죠? 예, 아닙니까? 그래서,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자꾸 뭐가 생기면 중생에다가 결부시키고 싶죠. 그걸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A, B, 갑을, 갑을에 존재하는 힘이라는 게 뭡니까? 뭡니까? 힘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물주. 그죠? 새들을 사는 사람. 맞죠? 그 물주와 새들을 쓰는 사람 사이에는 힘이 작용하죠? 응? 그 무슨 힘입니까? 갑질 힘. 여러 뜻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뭡니까? 조건 짓는 법? 조건 따라 생긴 법? 이게 개념되는 힘이란 게 뭡니까? 이 세상에 개념적인 존재 전부 정식으로 담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화면에서 와, 저 선생님 처음에 대선님 봤다 일할 때는 좀 이상했다. 분명 까기 위해서 했을 건데, 그죠? 전 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비다마의 관심은 뭡니까? 법입니다. 그 우리 일반 사람들 보면 법 같다고 돈 생기는 것도 밥 한 그릇 생기는 것도 신도사한테 맛있는 밥 잘 뜯어먹고 배가 불러갖고 나무 밑에서 잠이나 자다가 일어나 할 일이 없어갖고 머리 막 굴려갖고 하는 거 그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맞죠 그죠? 맞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대수보면 이 법이야말로 어디에 적용시키고 싶겠어요? 일체 그죠? 개념적인데 확 적용시키겠죠? 개념적인데 조건을 적용시켜보면은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조건이 개입 다 되죠? 맞죠? 자, 이거를 화면에서 뭐라고 합니까? 연기는 연기인데, 그렇죠. 중중무진 연기.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화음술이죠. 이 상호의 관계를 일체 개념적 존재까지 확 다 적용시켰어요. 굉장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중중무진 연기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죠? 예. 네. 뭔 이야기 하다 그랬죠. 가슴 왜 자꾸 힘이 좀 말에 힘이 안 들어가죠. 눈치를 보고,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조건 짓는 법, 조건 따라 생긴 법, 조건의 힘. 그러니 여기서 뭡니까?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아비담마에서 이 조건을 논하는 것은 오직 법에, 고유성질을 가진 법에만 적용시킵니다. 됐죠? 이 고유성질을 가진 법은 82법이잖아요. 그러면 열반은 열반을 갖고 조건을 따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열반 빼면은 81법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세상사 적응식이 뭡니까? 조건이 개입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사회생활 하는 데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부자 관계. 맞죠? 부자 상호의존 관계. 맞죠? 그죠? 맞죠? 응? 그게 뭡니까? 자, 부모는 조건 짓는 법이고, 아들은 자녀는 조건 따라 생긴 법이고, 맞죠? 그러면 조건 짓는 법과 즉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엄청난 힘이 개입되죠. 요새 말하는 캥거루족. 그죠, 그죠? 상호의존 관계.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뭡니까? 이 상호의존 관계가 그냥 상호의존 관계다 이게 아니죠.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들어가면 뭡니까? 엄청난 힘이 개입되죠. 됐죠? 그것이 조건에 개입되는 힘입니다. 그 뭡니까? 부부관계. 그렇죠. 그죠? 부부라는 있잖아요. 이름이 딱 들어가고 뭡니까? 등기서류나 이런 데 딱 개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뭐 여기까지 그죠? 그죠? 뭐 잘 모르니까 또 아는 척 해봐요. 그죠? 얼마나 우습겠어요, 속으로, 그죠? 진짜 스님, 참, 소설수가 앉아있는 일할 것 같아서,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부는 뭡니까? 조건 짓는 법, 또 부는 조건 따라 생긴 법, 이 부부 관계에는 엄청난 힘이 개입됩니다. 맞죠, 그죠? 근데 요래 보면 그렇게지만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면은, 그죠? 이 세상에 우리 개념적인 존재의 정식이면 딱 그게 힘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그런 데는 그도 말씀드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82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이제 열반도 주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81%를 가지고 보면은 어떤 그죠 힘이 작용하는 관계가 있을까? 요거를 규명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상호의존 관계에 힘이 작용하는 상호의존 관계는 24가지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24가지 상호의존 관계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뭡니까? 어제 보면 간단 명료합니다.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뭡니까? 조금 있는 법, 조금 따라 생긴 법, 뭡니까? 여기 개입되는 힘. 그럼 뭡니까? 조금 짓는 법은 뭐겠어요? 어쨌든 82가지 안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열반을 제외하면 81가지입니다. 이걸 그룹으로 나누면 뭡니까? 심, 심소, 생이겠죠? 어떤 때는 물론 개념도 들어갑니다. 왜냐면 우리 밖에 대상이 될 때는, 우리가 쉽게 볼 때는 주로 개념적인 게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개념도 들어갑니다만, 기본적으로 뭡니까? 심, 심소, 세. 조금 짓는 법도 심, 심소, 색이고, 조금 따라 생긴 법도 심, 심소, 색입니다. 그래서죠, 요런 이름의, 그죠, 조건이 개입될 때는 어떤 법이, 어떤 법에게 어떻게 조건이 되는가, 요거를 살펴보는 게, 이제, 그죠, 우리 두 번째 알 상호의존 관계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첫 번째 관심은 뭡니까? 불교 관심은 뭡니까? 괴로움을 없애고, 이곳 등락이죠, 말 그대로, 그죠? 자, 열반을 실현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제 우리 괴로움은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가? 이거를 밝히는 것이 12연기입니다. 대주고요. 경에서 부처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예, 아비다마에서도 이걸 오히려 더 확장시켜서 심도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가 있잖아요. 우리 좀, 뭡니까? 그 12연기에 관계된 위반가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 그렇듯이, 예, 12연기를 또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0쪽 중간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자, 조건을 이해하는 데는 제일 먼저 조건 짓는 법과 조건 따라 생긴 법과 조건 짓는 힘의 세 가지 개념을 정리해야 된다. 특히 조건 짓는 법과 조건 따라 생긴 법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큰 혼란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기란 조건 짓는 법들이고 연기된 법들이란 이 조건 따라 생긴 법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럼 쭉쭉쭉 했고요. 막 한번 지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71쪽 그 중간에 보면 불교의 목적은 있죠, 그죠? 그 위로 한 네 줄쯤 올라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조건이라는 주제 하에 연기와 상호이동 관계를 분리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그 청정 또 위로 또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셋째 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청정도론에서는 17장의 제목을 통찰계의 투항에 대한 해설로 하고 연기에 대한 설명을 부제로 하여 17장 전체를 12연기를 설명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12연기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24가지 바타나를 이 12연기의 가르침 속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서의 여기 제8장에는 조건의 길라잡이라는 제목하에 뭡니까? 빠지삼바다, 즉 연기와 바타나, 즉 상호의존 관계를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라는 주제하에 1. 연기와 2. 상호의존 관계를 분리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그건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청정도로는 니까야에 나타나는 연기를 설명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본서는 아비담마의 요점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청정도로는 우리 뭡니까? 사부니까에 대한 주제를 쓰죠. 그죠? 그런 사부니까에서는 뭡니까? 우리 조건의 가르침은 전부 뭡니까? 12연기만 나타납니다. 물론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1지 연기까지 다 나타나지만 여기를 다 정리하면 12연기만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 12연기를 신도 있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12연기에 개입된 12가지 이 법들의 상호의존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2연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24가지 조건을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청년도론 같은 니까에서 청년도론에서는 뭡니까? 24가지 조건은 12연기에 종속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다마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 화를 밝게 내죠, 그죠? 아비다마에서는 우리 뭐의 핵심입니까? 24가지 조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우리 좀 부처님 말씀에서는 12연기가 또 중요한 걸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연기와 24가지 조건을 대등한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에 더 힘을 주고 있냐 하면 역시 뭡니까? 예, 24가지 조건에 힘을 주고 있다고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알람도 상관은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주제를 열게 한 거죠. 그럼 분량을 보면 되겠죠. 그죠? 예, 12연기를 설명하는 분량이 맞느냐? 분량이 맞느냐? 그걸 보면 되겠죠. 뭐가 더 많겠어요? 당연히 24가지 조건을 설명한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됐죠? 예, 그런 걸 볼 때 대등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뭡니까? 아비다마에서는 24가지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경에서는 뭡니까? 24가지 조건이 아예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뭡니까? 주석서에서는 12연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24가지 조건을, 논장에 나타나는 24가지 조건을 차용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170쪽 재밌습니다. 이처럼 12연기로 정리되는 연기의 가르침이 개엄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체계적으로 드러내는 경장의 교학체계라 한다면 이 상호의존관계는 주로 82법으로 정리되고 고유성질을 가진 법들의 상호간의 관계를 24가지 조건의 체계를 통해서 밝히는 논장, 즉 아비담마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상호의존관계는 경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아비담마에서 제법의 상호의존관계를 밝힌 것으로 체계화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계 가르침과 상호의존관계의 가르침은 상자로 아비담마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 자, 청정, 그래서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도 연기의 가르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자, 본질적으로, 이건 청정도는 부타고사 스님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 연기의 주석은 어렵다. 이와 같이 예 스승들은 말씀하셨다. 진리, 중생, 재생연결, 조건, 이 네 가지 법은 보기 어렵고 가르치기도 아주 어렵다. 그러므로 전승된 가르침을 통달하거나 수행하여 법을 정득한 자가 아니면 연기의 주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됐죠? 부타고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뭡니까? 개성으로 또 그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죽겠다. 개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보다 더 음살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오늘 나는 조건의 구조를 설명하기를 원한다. 뭐라 했습니까? 마치 깊은 바다 속으로 빠지던 사람처럼 그 발판을 찾지 못하는구나. 쟤보다 더 음살이 심하시죠? 그죠? 저는 그냥 죽겠다 죽겠다 했는데, 얼마나 하면 되겠는데 뭡니까? 예. 마치 깊은 바다 속으로 빠지던 사람처럼 그 발판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연기, 그죠? 12연기, 24가지 조건을 설명하는 건 무슨 발판이 있어야.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죠? 체계적으로 쫙 그죠? 밝힌데, 발판을 찾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죠? 음살쟁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 그대로 뭡니까? 인정을 한 거죠, 그죠? 여러 가지 가르침의 방법으로 이 교법은 잘 작용되어 있고, 옛 스승들의 길은 끊이지 않고 정해 내려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불을 의지하여 그것의 주석을 시작하리라. 주의 깊게 잘 들으라. 되죠? 앞에 보면 음살을 이렇게 막 부르고 계십니다. 아, 왜 저 역사상 최고 그죠? 큰 스님이신, 그죠? 교학에 관한 한, 그죠? 당할 그죠? 그게 없는 부담스 선생님이 왜 어렵다 했겠어요? 어렵니까? 어렵다 했겠죠? 발판을 찾지 못한다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죠?